3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아, thank God it's Friday. 이제 금요일입니다. 정말 아주 흥미진진한 프로야구가 개막되는 바로 주말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두 분은 네. 어떠셨어요? 아, 내일 또 프로야구가 개막되잖아요. 예. 보러 가야죠. 두산과 넥센. 네? 그렇죠. 잠실에서. 네. 그래서 굴삭기 타고 넥센 타이어 끼고. 네. 네, 가야죠. 근데 굴삭기 엔진은 두산 엔진?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잠시에 두산 엔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김수영 씨 수익률도 공개가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수를 희망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나저나 오늘 장욱 씨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제가 요즘 그 며칠 동안 제가 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장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요. 뭐예요? 계륵. 계륵 모르세요? 네. 닭가슴살은 아니겠죠? 닭 뼈잖아요. 닭뼈. 아, 예. 네. 그래요. 닭뼈예요? 그럴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의 이슈는 시장 자체는 조금 잠잠했지만요. 어닝 시즌의 1번 타자, 프로야구는 개막을 안 했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5조 8천억, 서프라이즈한 결과였는데 보통 이렇게 너무 좋은 결과 하면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게 과거의 경험치였지만 삼성전자는 장중에 1% 넘게 빠졌다가 종가로는 플러스 반전했고 시장도 같이 플러스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김수용 씨가 네. 장 마감한 다음에 그렇게 인상적인 게 있었다고. 아, 오늘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참 공교롭게 0.01% 상승. 예. 네. 한 시간 웃었어요. 아, 똑같이 상승해서. 강도와 0.01% 때문에. 0.01이 제일 웃긴 숫자 예. 아니에요? 사실까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숫자보다도 가장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장욱 씨 너무 좋겠다. 현대모비스 더 네. 가더라고요. 어쩜.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우토반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은. 그러게요. 기아차는 약간 서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 장욱 씨의 보유 종목인 모비스는 쭉 달렸다는 거. 네. 좋습니다. 모비스, 두산엔진 등등 두 분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수익률 점검은 잠시 후에 받아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주식쇼 스택 1부는 이렇게 꾸려집니다. 저희 셋이 함께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종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짭니다. 수익률 내서 배틀로 그 결과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가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 문자는 013-3366-0110. 네,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아주 심층 있는 그런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나 선착순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택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던집니다. 네, 주식쇼 스택 1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부는 철저한 실전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아, 잠깐 뭐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수영 장웅 씨를 도와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멘토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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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피닉스맨 불사조님의 또 프로필은 어떨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멘티로부터 듣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식 배틀 1억 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룰 설명 먼저 해드립니다. 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웅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종목 선별부터 매수가 비중 등의 전략을 코치해주는 등 포트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용 장웅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페널티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주식 배틀 1억쇼의 페널티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이 종목 파시오 하는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영 장욱 씨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알턴리를 상대, 즉 승리팀이 빼주는 격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나서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피닉스맨 김해동, 이상원 전문가의 상세한 프로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피닉스맨 김해동 전문가입니다. 돌파객과 상승 추세의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2평 1호,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기사한다. 피닉스맨 김해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뭔가 추세에 일가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웅 씨의 멘토 전문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요, 소방차의 리더 이상원 씨가 아닙니다. 주식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한템포 빠르게 급등주를 공략하는데 자신이 있으시다는 이상원 전문가의 프로필까지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 매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김해동, 김수영 그리고 이상원, 장우 씨 팀이 이제 한 팀으로 짝꿍이 돼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게 부담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마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김해동 전문가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식시장에서 많은 굴곡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리치맨 저 피닉스맨과 함께 하셔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앞으로 같이 한번 참여를 해서 해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예. 예. 아니죠? 아, 대학 나온 지 좀 한참 됐고요. 이제 앞으로 네. 여러분들이 계좌가 새롭게 저랑 같이 이렇게 좀 대학생의 마음으로 신입생의 마음으로 네, 나중에 복학생이 될 때까지 네. 꽤 많은 수익과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빠르게 알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멘토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주식 수익이 많이 나면은요 사람 표정이 밝아지면서 예. 동안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저 요즘 네 저기 한 15살로 봐요. 많은 분들이 왜요? 현대모비스 때문에 네 잘 동안이 알죠? 됐어요. 동안이 됐어요. 아 진짜 나이에 비해서 네. 전혀 환갑으로 안 보여요. 네, 누가 60으로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예, 훨씬 어려 보입니다. 한 50대 좋습니다. 네. 자 이상훈 전문가님도 각오한 말씀. 예,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손실은 최소화,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그 다음에 수급, 성장성, 트리오를 맞게끔 종목들을 선별해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수용 씨가 저희 멘트인 장훈 씨를 자꾸 시래기, 네. 시래기임이라 불리는데 1개월 후에는 네. 황금 개미로 황골 탈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네.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마치 네. 어떤 그 주식 웅변대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니,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 매초 있던 게 많았거든요. 네. 그냥 뻥 뚫리네요. 예, 소방차의 이상원이 아니신데도 어떤 물을 쫙 뿌려주는 것 같은 이런. 소방차 이상원 씨보다 더 잘생기셨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춤도 잘 춥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골 탈퇴. 예. 네. 황금개미보다도 더 비상할 수 있는 저 주식계의 독수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 여기 분위기 좋아요. 네. 잘 박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용 씨만의 개구도 참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두 분의 멘토링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소개도 어느 정도 받아봤으니까 이렇게 실력 있는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장을 어떻게 봤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은 언급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놀라울 만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하지만 그 결과에 비해서는 시장이 조금 잠잠했다 싶기도 합니다. 김해동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좀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제대로 반등이 나올까요?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삼성과 현대차, 뭐 기아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업황 시즌이 굉장히 호전된 업종이 이렇게 시장을 지수를 견인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중소형 옐로우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수와 더불어서 업황 호전이 되는 그런 그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적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그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반등 구간의 종목들을 만약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너무
특정 종목 위주로 예. 가고 있는데 오히려 옐로칩이 추가로 앞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죠?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상훈 전문가님께는 제가 오늘이 또 금요일장이니까요. 예.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다음 주면 이제 뭐 중국의 굵직한 지표도 나오지만 일단 총선 투표해서 예. 하루 쉬죠. 그리고 예. 뭐 북한도 그 어딘가 로켓 쏠 수도 있는데 예. 무엇보다 만기가 있잖아요. 좀 출렁일까요, 그렇지. 시장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파생 시장은 세계 거래량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웹더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쉽게 얘기한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인데요. 결국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바로 총선이 다 지난 이후 일단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좀 더 남아있지 않느냐. 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번 주 들어서 중반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대량 매도를 보인 점이 약간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말장인데 그동안 소요를 당했던 경기 관련주들이 양선 일봉을 만들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좀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장우 씨가 요 같은 얘기를 요약해 주시면요. 일단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세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런 압축적인 맞나요? 얘기죠. 아닙니다. 변동성을 위험한 매수 전략이라는 거죠. 네. 변동성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김정 씨, 네, 어때요? 네, 네. 이 두 지금 벌써 약간은 네 분이 참 부끄럽네요. 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집니다 제가. 네, 네 제가 언제나 좀 갑자기 이렇게 질문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아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다음 주 목요일.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다 같은 아니죠. 옵션만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기요. 4월인데. 1년에 네 번 있잖아요. 분기마다 있지 않습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이 쿼터바 위칭데이라고 매 다른 옵션만 하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네요. 부끄럽네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장우 씨하고 김수용 씨가 여러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언뜻언뜻 들은 정보, 그 정도로 좀 헷갈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새 마녀의 날인 줄 알았어요. 다음. 아, 새 마녀는 잘 없고요. 네, 네 마녀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아요. 아, 마녀가 또 하나 들었어요? 예, 마녀는 또 우리 부조의 PD님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 네 마녀구나.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김수영 씨께서 네, 다음 주 수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일은 맞췄잖아요, 그래도. 네. 예. 네.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 우리가 목요일은 미국은 수요일이니까. 아,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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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또 우리 국내만의 이벤트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다우는 그런 거 없어요? 다우하고 우리하고는 날짜 겹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 만기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그런 것도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 라인으로 전화를 좀 하라고 할게요. 어떤 분들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미국에서 총선 열리는 줄 알더라고요. 자,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사실은 김혜동 전문가님한테도 다음 주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아까 오늘장 정리만 좀. 김혜동 전문가가 그 프레임 기법이라는 걸 또 하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프레임 기법이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그 방법들과 기법들을 알고 계실 텐데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뼈대를 형성하는 그런 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뭐 방송 관련 그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리치맵 사이트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얻어 가시면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치맵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 간단하게 한번 세워봤는데 본격적으로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 두산 엔진과 현대모비스가 있는 우리 김수용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 받아봅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매수하고 싶다 하셨던 종목들을 참고로 수익률 보기 앞서 좀 일러드리면요. 김수용 씨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두산 엔진 그리고 동부 라이텍을 모두 20%씩 사고 싶다 하셨었고 장우 씨는 자화전자, 대원, 강업 이 모든 종목을 20%씩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역시 10%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원하는 가격에 매수가가 와서 체결이 됐는지 만약 체결된다면 수익률은 어떤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두 분 포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수용 씨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조금 줄어들게 되네요. 종목은 네 가지. 녹십자, 아이리버가 원래 있었었는데 수익이 약간 줄어든 녹십자, 매수가를 회복한 아이리버. 일단 보합권에 보여지고요. 두산엔진은 오늘 막판에 원한 가격이 와서 겨우 잡혔습니다. 동부라이텍은 수익 났네요. 1.5% 이상. 오늘 종가상 2% 주가는 올랐더라고요. 자, 김수영 씨는 이렇게 해서 포트에 두 종목 어제 말씀하신 거 다 잡혔고 녹십자 아이리버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종목이 일단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목 네 가지 오늘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종목 동부라이텍은 수익권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장욱 씨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장욱 씨가 어제 사고 싶다 했었던 자화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대원광업 이 위에 보이는 세 개인데요. 자화전자, 대원광업은 안타깝게도 매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원광업의 스프링 업시도 모비스가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무려 6%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약간 부진하게 보여집니다. 자, 전문가가 얘기했던 가격까지도 대원광업은 충족을 못 시켰어요. 떠서 출발해서 떠서 끝났거든요. 자화전자 좀 안타깝지만 매수가 안 되고 모비스는 31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장중에 터치하면서 목표가 두 달로 아주 기분 좋게 포트해서 빠질 수 있게 됐네요. 와, 현대모비스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 장욱 씨의 포트를 봤습니다. 저희가 자산 얘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먼저 승자, 패자를 가리고 한 종목씩 종목으로 들어가서 더 후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포트폴리오 평균입니다. 김수용 씨는 아까 0이 많아서 금방 나누기가 가능한데 장욱 씨의 포트가 이제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용 씨 대 장욱, 승자는 누굴까요? 네, 주식 배틀 1억쇼 김수용 대 장욱, 1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누가 더 돈을 지금 불리고 있을까요? 승자는요? 네, 와, 장욱 씨의 승리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정말 대결다운 대결, 그죠? 우리가 정말 5일 동안 끌어왔는데 이제는 플러스 수익률로 싸우게 됐습니다. 네. 와, 이상우 전문가가 막 박수쳐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 누가 이겼었죠? 처음에 김수용 씨, 그 다음에 장웅 씨, 네. 그 다음에 어제 다시 김수용 씨. 근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누가 더 마이너스가 덜 나냐의 싸움이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정확하게 플러스 싸움으로 되면서 우리 장웅 씨가 다시. 그럼 앞으로 연승을 하고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필요하죠.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시고. 한마디로 그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 있잖아요. 네. 네. 조기 축구회한테 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인정하시잖아요. 팀... 김수용 씨도 조기 축구팀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네. 아 역시 장웅이 레알 마드리드구나 인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래 뭐 일단 장웅 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승리의 한마디. 네. 모비스 때문에 이길 줄 아셨나요? 아 모비스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요. 예. 저희 그 항상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 진정한 이 전문가분들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히 탄탄한 종목, 또 무엇보다도 퍼센테이지, 얼만큼 비중을 두느냐, 네. 아, 절실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깨닫는 그런 배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화전자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와 더불어서 또 흐름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 스프링 만드는 네. 어제 저희가 뭐 농담도 했었는데 네. 대원광업도 두 종목 모두 다 한 5%씩 좀 올랐는데 사실은 안 잡힌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 오늘 시초가보다 좀 낮게 제가 매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대원광업은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가격조차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높게 출발해서 그래요. 네. 우리 전문가인 이상원 전문가는 오늘 뭐 이기긴 했는데 네. 뭐 이런 점은 정말 마음에 들고 이런 점은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종목명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우리 장웅 씨가 따라가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다. 정말 정석으로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황금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아쉽지만 자화전자와 대형강합은 일단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종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매매를 하겠고요. 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아쉽게도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보였지만요. 뭐 2만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가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 춘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축소된 거거든요. 결국 5월 달부터는 전반적인 건설 경기 회복했다는 그런 기대가 나올 수 있고 주가 역시 바닥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종목은 많이 널려 있으니까 못 잡힌 종목에 대해서 아쉬워 말자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상훈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오늘 또 장훈씨께 제시를 할지 여러분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 조금 예,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비스가요. 네. 오늘 뭐 종가상까지는 아니지만 31만 5천 원 딱 얘기했던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포트에서 네.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예. 어떠세요? 좀 아쉽진 않으신지. 아쉽죠. 아직까지 뭐 현대차에 비해서 결국 뭐냐면 앞에 대장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동차 잘 팔리면 당연히 부품도 팔리게 되기 때문에 후발주를 보시고 당분간은 다음 주 이격 조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럼 재매수 기회를 모비스는 줄 거다. 만약 네. 재매수가 된다면은 향후 얼마까지 보세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차트가 모비스 차트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랑 아니, 현대차랑 뭐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선에서 최소 20%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아직도 네. 충분히 매수의 매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장식 네. 그럴 때가 아니에요. 포트에서 일단 빠졌는데 어떻게 더 간다는데 20% 30%. 다른 전문가분이 또 추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니까 네. 그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 저하고 궁합이 딱 맞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하긴. 사실 네. 그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지 주식쇼 스트라이크 방송한 지 오늘로서 딱 이제 5일째 되는데 네네. 벌써 이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어떤 시세 손절이 아닌 트렌드에 맞는 주도주에 짧게 잘 편승하면은 지금 이런 수익률이 실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장훈 씨 혼자의 힘이었으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이 함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지긴 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으신 분 김수용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어때요? 곧바로 지금 왕관을 하루 만에 내주기도 했는데 네, 미스코리아 같네요. 왕관을 챔피언 벨트 하죠, 우리. 그럴까요? 프로레슬러 같이 네. 벨트 차고, 벨트 차고 프로레슬러는 상의를 탈의하는데요. 탈의하죠, 뭐. 뭐 어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긴 하네요. 네. 좀 무리수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뭐 날씨 좋았습니다. 네, 날씨 좋았고, 사실 전 아쉬웠던 게 그 동브라이트 2,550원에 사고 싶었어요. 네. 네 2,550원까지 갔어요, 또. 맞아요. 2,550원에 제가 매수를 했으면 수익률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전문가가 잘하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비싸게 사도 된다. 네. 1,200원 더 주자 했는데. 너무 우기시더라고요. 네. 어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네. 네. 동방 박사님 무서워서 2,600원에 매수하긴 했는데. 네. 그 점이 좀 아쉽고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두산 엔진도 최저가에 잡았습니다. 예, 맞아요. 네. 두산 엔진은 잘하면 뭐 잘못하면 못 잡을 뻔도 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네. 의견도 때때로 분명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네. 김혜동 전문가가 보는 네. 김수용 씨 현재 포트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업황에 좀 안정된 그런 포트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긴 하는데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그 멀리 이렇게 좀 바라보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그 중국 업종도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 업황들이 약간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적인 변수가 많은 종목군보다는 국내에 이렇게 좀 산화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집중적인 포트에 그 편입을 하시면 수익률이 훨씬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한 종목씩이라도 조금 짧게 네.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종목이 좀 요거 잘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보시면은 동부 라이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으로부터 예전에 그런 그 뭐 새롭게 네. 이렇게 뭐 편입된 그런 종목군들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제약 분야라든가 아니면 IT 전반적으로 부품 제조 분야들이 지금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지만 그 외 종목 그 전자 업종들은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지수와 더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려면 그 업황과 같이 따라가는 종목군들을 분명히 포트 하나쯤은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녹십자, 아이리버, 두산엔진은 네. 지금 딱 제로인데 사실상 다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어때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약 전반적으로 그 1차적인 뭐 바이오 분야서부터 줄기세포 관련주, 그 다음에 신약 그런 개발주들이 이미 1차 주자들이 갔기 때문에 차기적으로는 좀 그 2차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만 크게 좀 시세를 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그 드리겠습니다.
좀. 예, 알겠습니다. 녹십자는 조금 짧게 봤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의견이신데 아이리버는 사실 저희가 좀 노려봤었던 사실 예, 예. 그 추천일 날 여러 가지 얘기가 이 스튜디오에서 오고 갔던 종목이거든요. 예.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과거에 MP3 그렇게 좀 강자였는데 거기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승자의 웃음이었지만 잠깐뿐인 그런 좀 영업적인 적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다시 한번 선주주자로 나서려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라는 그런 그 대명사적인 상품이 있죠. 아이리버도 그런 업종에 맞게끔 그런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당분간은 좀 그 시세가 크게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뭐 그때 무슨 K 하면서 사업 다각화 뭐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본과하고 제휴도 하고 다각화를 네.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아이리버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MP3 업종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고 굉장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이리버 같은 거는 PMP라든가 아니면 MP3 이런 분야들만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역삼각처럼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좀 진행이 불투명하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조금 더 눌림목 구간이 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까 아니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김혜동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 있는 김수용 씨 포트 중에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은 동부라이텍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추천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산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두산 엔진의 전신이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뭐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선박용 엔진을 중심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5년치 그 물동량 같은 것을 땡겨서 이미 시장에서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업종보다 자동차 부품 그런 계열로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동부라이텍 정도만 제일 좀 좋아 보인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양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들어봤고요. 승패만 가리고 끝나면 수익 주식배트 1억 쇼가 아닙니다. 예. 바로 백미는 페널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다시 승기를 빼앗아간 우리 장홍 씨가요. 김수용 씨 포트에는 이 네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잘 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매도시켜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상훈 전문가와 고민을 하셔서요. 10초 드릴 테니까 매도시킬 종목 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도시킬 수 있는 상대팀의 종목 결정의 시간 끝이 났습니다. 자, 장욱 씨, 참고로 네. 상대팀의 전문가는 포트 중에 보니까 동부라이텍이 제일 좋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셨는데 매도시킬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주식쇼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 경기랑 똑같거든요. 네. 지금 김수용 감독하고 장훈 감독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오른손 타자를 딱 그 나오니까 타자를 내보내니까 왼손 투수를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또 다시 왼손 타자로 대타를 바꾸니까 다시 또 오른손 투수를 내보내고. 그렇죠.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라이텍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바보입니까? 아하. 과감히. 네네. 자, 일단 김수용 씨 표정을 주목해 주세요. 표정 관리 해주시고요. 동부라이텍 옆에 있는 녹십자. 아, 녹십자를 매도시키겠다. 녹십자 매도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수용 씨 어때요? 연막이었죠? 네, 저는 그 직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변화, 뚝 떨어지는 변화를 던지네요. 예. 야, 녹십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녹십자를. 네. 아, 녹십자를. 네. 아, 왜냐면. 적십자 아니에요? 아, 네. 그럼요. 굉장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네. 이제 딱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음 주에 녹십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는 제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녹십자를 과감히. 김혜동 전문가님, 어때요? 녹십자 포트에서 빠지게 됐는데 상대팀 매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종목으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그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반전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구 하나에 이렇게 움찔할 그런 팀이 아니다라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는요, 이렇게 해서 패자로 오늘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팀 매도에 의해서 녹십자를 내일 시가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문자 참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상담 김앤장 코너 이어갈 때 여러분들 종목상담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예, 문자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같이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어제 샀던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사고 팔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를 잠시 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용 팀 지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활을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김혜동 전문가님, 오늘 김수용 씨를 어떻게 살려주실 예정이십니까? 항상 그렇게 좀 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좀 밑에 다크서클이 계신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얼굴에 밝으라. 네.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수익 때문에 즐거워서 그렇게 네. 얼굴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라 야구 선수들이 여기 칠하잖아요. 네, 예. 아, 햇빛 반사. 네. 아, 네. 잘 때도 칠하고 잔다는. 네, 그렇군요. 그거예요. 조명이 눈부셔서. 예, 네. 그래요.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는지요? 우리가 그동안 그 선발주로만 알았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아까도 말씀하셨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대형 우량주 종목군들도 좋지만 이제 후발주자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에 보면은 그 장애인 복지 관련 숨은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대선 관련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그 복지 관련이라든가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공약을 좀 내놓고 있고요. 아하, 그러면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평화산업인데 예, 예. 한 종목이세요? 저희가 종목을 아니, 사실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미리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나머지 종목 그랜드 백화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시중에서 좀 알려지기에는 롯데 뭐 쇼핑에서 피 인수성이 좀 나돌았었죠. 이렇게 합병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산이 되면서 종목이 잠시나마 이렇게 굉장히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차적으로 반등할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12월부터 뭐 회원님들한테 무료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그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KCC라든가 과거 지분 관계가 있던 그랜드 백화점이 단기적인 시세를 굉장히 냈었는데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분명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트상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수용 씨는 평화산업과 그랜드 백화점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김수용 씨 의견은 뭐 잠시 후라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장우 씨, 네. 요 종목한테 밀릴 것 같습니까? 아, 절대 밀릴 수 없죠. 네. 저희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평화산업하고 그랜드 백화점 정도는 어때요, 느낌이? 상대팀 종목인데. 근데 일단 뭐 다 제가 그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네. 사실 전 종목이 좋으면 좋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닥 근데 너무 이 보니까 손절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네. 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메리트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래, 하나는 사실은 M&A가 이렇게 될 뻔했다가 약간 어그러진 종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네. 또 총선 관련 공약에서 언제나 언급되는 약간 그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한 종목 한 종목 아주 포인트만 해서 설명 들어가 주시죠. 지금 평화산업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에 가지고 그런 그 많은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군이 보령 메디안스라든가 아가방 컴퍼니 같은 노인 복지에 가지고 그런 관련주들만 좀 알고 계시는데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현대, 기아, 뭐 한국 GM 등 완성차 업체에서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남으로써 이런 것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권에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2평을 타고 앞으로 그 중장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산업은 제가 3년 전부터 그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에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3년 전부터 봤는데 항상 1,000원대 초반, 2,000원 가고 또 1,000원대 초반 이걸 몇 번을 반복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 특히 그 관심 있는 건 대주주 지분이 70%가 넘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대주주 지분이. 그러네요. 네. 자,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선 2평을 타고 우리가 그 2월달부터 단기적인 시세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들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임원이 좀 바뀌면서 경영진들이 조금 그 불안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차트가 좀 조정권을 보였었는데 이제 단기적인 2차 눌림목이 분명히 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 2,100원에서 지금 좀 마감을 했지만 사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이나 1,900원 때부터 충분한 시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우리 그 무료 방송이나 뭐 리치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눌림목 구간에서 그 자동차 부품들이 성장성이 크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하시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제가 한 2,6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짧게 보실 분들은 2,300원 정도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2,300원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 2,600원을 이렇게 좀 목표가로 찾으면서 그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주 짧게 보시는 거네. 기간이 한 일주일 이내 요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시면 요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승 씨 어때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빵꾸도 웃을 수 있다는데. 아,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웃으실 수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웃고 다닐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제 필명이 피니스맨입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 드릴 테니까 네. 그런 점은 전혀 걱정 마시고 제가 자신 있는 마음으로 손절 없이 이 가격에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실성하지 않게 네. 실성해서 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웃는 그렇죠. 그런 모습. 예. 장우 씨 뭐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저도 매수하고 싶다고요. 평화산업이요?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금세 또. 네. 근데 저는 아까 기술적인 설명 나갈 때 밑에 보니까 손절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만큼 좀 자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통해서 단 한 종목도 손실을 내드린 종목이 없습니다. 그게 네, 그 손절이 없었고요. 그동안 과거 뭐 데이터나 저를 보호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이런 종목군들은 단지 좀 주의할 게 그 등락폭이 매수할 수 있는 게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꼭 2,100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계좌에 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융통성을 갖고 대응하시면 수익이 극대화되시니까 그런 전략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신 있다 하셨는데 손절가 안 잡으시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나는 대로 계속 저희가 수익 체크해 가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굉장히 자신감. 예, 상대편에 혹할 만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좀 그랜드 백화점 설명 들어볼까요?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예, 지금 그랜드 백화점을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피인수설로 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냐. 거래량도 적고 네. 그럴 때가 우리가 역발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롯데쇼핑이 인수 추진을 좀 중단한 이후에 분명히 단기적인 좀 조정권들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KCC 지분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을 했지만 그 대형주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쇼핑 그런 것들이 굉장한 좀 상승한 이후에 3등 주지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고 쇼핑 업계가 전반적으로 매출은 증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서민분들이 어렵다,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황 호조는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발상 전법에 따라 기술적 반등,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좀 조정권이 오더라도 그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6,000원 이내, 지금 6,430원에 마감이 됐지만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좀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그랜드 백화점, 제가 뭐 네. 그랜드 백화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랜드 백화점에서 쇼핑은 별로 잘 안 하는 거, 거기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죠. 아니, 거기서 막 장 보고 그냥 네. MT 갈 때. 비전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분명히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진 급등주, 많은 세력주, 우리가 샀을 때 많은 수익이 나시던가요? 남들이 모르는 숨은 테마주와 그 다음에 실적과 눌림목 네. 반등 구간은 분명히 상승 추세가 옵니다. 그럴 때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SJ라든가 그랜드 백화점 같은 거를 반드시 저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그 기술적 반등에 또 묘미도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소문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마음에, 소문은 현대백화점이 좀 나는데. 네, 마음에 걸리는 거는 네. 뭐 그 거래량이 네. 만 주도 안 되거든요 하루에. 그렇죠. 뭐 가족끼리 사면은 뭐 상가 가겠는데요 이거? 돈 많은 제가 가죠. 예전에 네.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단 몇백 원에서 1,000주가 거래될 때 이 네. 종목은 무조건 3,000원 돌파합니다. 불과 2년 전에, 3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 보시면 1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뭐 그렇게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종목만 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종목도 포트를 편입을 해야 그렇죠. 그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남들이 다 하는 종목에선 수익이 나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도 네, 잘 보시면 네, 사실은 도움이 제가 좋아하는 게 거래량 없는 종목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또 금방 뒤집어지나요? 저 진짜 좋아해요. 예. 소외된 종목. 근데 아까 저는 또 다른 점을 봤어요. 공통점인데 차트 설명하실 때 보니까 네. 이 점? 네. 손절가의 숫자가 없어요. 네, 예. 목표가도 손절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손절은 20원인가요? 목표가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기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장기적으로 네, 접근해라. 대부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이렇게 기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 종목이 분명히 제가 KCC와 저희 무방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KCC와 그랜드백화점 과거 좀 지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전혀 같은 계열이 아닌데로 서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황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그 비중 같은 걸 체크하기 위해서 주식을 그 시장에서 내놓고 사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점에서 참조를 하시면 분명히 그러니까 좀 수익이 나시는데 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손절가 없는 이유는요, 역시? 이 종목도 아까 그 종목이랑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비해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월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시세 조정이 난 이후에 10월 달부터 매진 물량이 50% 상승을 해봤자 6,000원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3,000원대부터. 네. 근데 지금 6,000원대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때는 8,000원, 10,000원까지도 찍을 수가 있다. 과거 전년도 그 전고점이 27,400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 그렇게 그 가격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저 회사가 망하지 않고 분명히 실적이라든가 반등파가 나올 때는 낙폭 과대라든가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을 때 분명히 기술적 흐름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월봉상 여러분들께서 12월, 1월에 나오신 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네. 앞으로 눌림목 구간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거래량은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 마시고 어느 정도 포트에서 그 우리가 그 골고루 반찬을 먹듯이 한번 좀 편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혜동 전문가님, 네. 잠깐만요. 김수용 씨도 솔직히 사실 그 김수용 씨하고 수익률로 싸우고 있지만 네.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손절가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포트 수익률 자체가 확 떨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와. 괜찮습니다. 이따가 네? 또 김수용 근데... 씨가 막 나름대로 정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 저는 손절가 정합니다. 아, 정하실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만에 하나 모든 게 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손절가는 근데 정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김혜동 전문가님이 약간 끙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아, 김혜동 전문가님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느낌이 예. 어떠냐면은 제가 어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네. 그 반에 딱 인사를 갔는데
맨 앞에 1번 키 순서대로 앉잖아요. 네. 1번 조그만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딱 자신감 있어서. 네. 네.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생각 중인데. 멋지고 실력이 있어. 표현을 너무 거죠. 저렴하게 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비유가 네? 굉장히 먼 비유. 네. 저 죄송한데요. 네. 저 항상 말씀드리죠. 업셜이라고. 업셜이라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전화 보내시죠. 예, 아, 전화기요? 네. 예, 저는 일단 그 비유에선 발을 좀 빼겠고요. 우리 김해동 전문가님이 평화산업과 그랜드 백화점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가는 둘 다 없어 그만큼 자신하셨는데 잠시 후에 김수용 씨가 이 두 종목을 모두 포트에 넣겠다고 얘기를 할지 가격까지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장웅 씨 팀의 포트도 좀 준비를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이 해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두 종목인가요? 네, 딩동입니다. 아, 딩동. 네. 딩동. 아, 네. 센스가. 예. 어떤 종목입니까?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경기 해보겠다는 그런 수혜주고요. 더 이상 물릴 것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네.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종목. 아, 두 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C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밀릴 데도 없다. 이제는 물려도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 내용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기업이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갈 때 제일 좋은 것이 과거에 나빴던 부분들을 다 소화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SKC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동안 부실덩어리였던 자회사들을 모두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과 12년 올해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아, 그런데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는 야,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중국이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경기 소비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왜 추천하냐. 바로 이번 4월 2일부터죠. 중국이 소비가 너무나 위축되다 보니까 바로 소비 촉진의 달로 다음 달 5월 초까지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소비를 해달라. 다시 말해서 세금이라든지 또는 각 가구당 자금을 대준다. 사라. 돈을 준다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세금도 그럼요. 그럼에 따라서 소비를 활성화시킨다. 그렇다면 결국 이 화학업종의 대표주인 SKC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좋습니다. 요즘에 화학주 하면 사실은 좀 걱정부터 앞섰는데 차트가 어떤지 아까 물려도 된다 하셨잖아요. 네. 예, 차트 잠깐 본다면요. 일봉상 모습을 본다면 지난 그 2월 때부터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야구에서 본다면 공수 교대가 된 신호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수비예요.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공격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빠졌던 포인트를 만회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타자 이용규 선수부터 안타 치고 나가는 이제 스탠바이예요. 보니까. 네, 바로 네. 전에 높았었던 고점 정도에 약간 밑에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까요? 목표가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가격 매수 가격은 뭐 121선이 어제 깨졌다 바로 회복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속임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어차피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질 것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인 44,750원에 매수를 하겠고요. 단지 손절 가격은 오늘 저가죠. 네. 네, 오늘 저가? 예, 저가의 가격선에서 일단 손절 가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 가격은? 43,250원입니다. 최근에 네. 수급은 어때요? 화학주가 워낙 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두들겨 맞춰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입지를 했습니다. 외국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국인 좋아합니다. 별로 좋아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매수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는 게 외국인 귀간 매수거든요. 네, 네. 드디어 외국인이 사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네. 여기서 잠깐 우리 김수용 씨는 SKC 상대 피한 종목이긴 하지만 좀 강할 것 같아요. 네. 고의사고 내보내겠습니다. 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 몰라요. 그냥 일로 나가세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뭐 상대편이 보기에도 역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목 아까 인간의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네. 자, 장홍 씨, 네.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꼭 세 가지가 필요하죠? 세 가지 필요하죠. 뭐죠? 일단 여성분. 이럴 줄 알았어요. 남성분. 그러면 또 쓰레기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먹을 거, 먹을 게 있어야지 살죠. 아,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의식주죠. 의식주. 집이 없고도, 그 다음에 옷이 없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인간과 뛸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데요. 아, 물론 바이오라니까는, 어이구야. 야, 한미 FTA가 되다 보니까 제약주도 나쁘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농업 바이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자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앞에 계신 우리 김수영 씨. 네.
트레드마크가 뭐죠? 딱 김수 생각하면 다크서클. 그렇죠. 이 나오는 제품을 먹게 되면 다크서클이 싹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야채, 채소의 종자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 이렇게 안 좋은 또 트레이드마크가 있나요? 임상실험 저 쓸 건가요? 전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 회사는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위의 종자 업체인데요. 아, 중요한 것은 지난 IMF 때 많은 종자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말 왕대박주입니다. 야, 그러면 네. 일단 회사가 부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비용 부담률이라든지 차익금이 없습니다. 돈 버는 대로 복지, 그 다음에 역시 투자, 연구를 해서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입니다. 야.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공물마저도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농우바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의 좀 단점이 뭐였냐면 유동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28일 날 자사주 50만 주를 투신권들이나 사모펀드에다가 50만 주를 넘겼는데 그 가격이 14,850원입니다. 오늘 지금, 종가는 네, 얼마인가요? 14,450원이죠? 아, 14,400원입니다. 네. 그런데 투신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어우. 땡큐네요, 땡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동종목을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래서, 보고 싶어요. 예, 차트는 일단 농업바이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상 모습을 보면은 지난 그 2월 달이죠.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눌림 조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4,000원대는 장중에는 약간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하지만 뭐 건설 업종에서 얘기하는 공구리가 있어요. 장훈 씨 아세요? 공구리? 공구리요? 뭐 이렇게 네, 바닥 다지고 예, 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멘트로? 돌로 꽉 때려도 안 뻐기시죠? 예. 바로 그 상태를 완벽히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구리 쳤네요. 또한, 예. 또한 월봉상 모습을 본다면 지난 2월 달에 장대 양성을 만든 이후에 지난달이었죠. 3월 달에 잠깐 쉬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 달은 다시 또 양성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막바지 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말씀드린 투신권들의 집중적인 주인이 있는 주식이다. 네, 기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목표 가격으로는 그럼 얼마까지 보십니까? 네, 일단 뭐 2주 이내에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1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예. 손절가는요? 네. 손절가는 13,700원.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추세에 14,500원대가 있기 때문에 700원을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는데 설령 깨지지 않겠죠. 네. 예. 믿으십시오. 아, 보니까 이상원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어떤 그 학원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보는 듯한 그런 말투에 예, 아, 믿음이 가고 신인 그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들어보면 우리 과외 선생님이 운변도 잘하신다라는 네, 예, 그래요. 근데 우리 과외 선생님이 시술까지도 능하십니다. 다크서클을 없애준다는데 농우바이오로. 네. 김수영 씨 어때요? 아니 그 뭐 종자를 네, 뭐 제가 무슨 종자도 아니고 야채 웰빙 시대입니다. 네. 웰빙이 뭡니까?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다이어트 되죠. 다크서클도 얼굴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저도 원래 90kg 가까이 나갔다가 저도 웰빙으로 바꾸다 보니까 70kg대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채소에 많이 드셔야 된다. 그 채소의 종자 거인 농어바이오입니다. 특히 농어바이오에 나오는 수박이 있거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뭐 씨 없는 네, 수박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씨 있습니다. 네. 당도가 높은 수박이죠. 아, 당도가 높은. 네. 오, 그렇구나. 우장춘 박사님의 씨 없는 수박보다도 당도가 높은 수박을 요즘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장욱 씨는 그 눈썹 문신한 건가요? 예? 아, 지금 문신했다고 보세요? 아니, 너무 이상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무슨 남자가 문신을 하고 다녀요? 저기, 네? 죄송합니다. 이거 흐리다 보니까 네,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인정할게요. 어머, 여자도 잘 안 하는 문신을. 좋은 채소 좀, 아, 찜질방에서 문신했죠? 네. 어디 가세요? 막 계란 먹으면서. 아, 그래요? 예. 성형외과에서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문신이 필요 없는 남자, 그러나 다크서클을 언제나 옵션으로 갖고 있는 남자. 김수영 씨, 그래서 농우바이오는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았는데. 네, 뭐 종자를 개량하고 뭐 개종을 해서 뭐 새로운 뭐 야채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전 관심 없습니다. 왜요? 왜? 전 육식주의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 채식과 관련된 이런 거는 싫다. 네. 고기. 그럼요. 아, 나중에 보면 수입 유통 뭐 이런 주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농우바이오 네, 말고 이제 SKC하고 이런 설명이 좀 있었는데. 그럼 SKC 쪽이 조금 상대편 종목이지만 더 나아 보이나 봐요? 네, SKC. 아, 예전에 그 선경이었나요? 그쵸. 네. 네. SK가.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아, 그래요. 오늘도 조금 입만 열면 약간 조금 예, 좀 네, 불안불안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가 또 상대편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작 장욱 씨의 마음은 어떤지 이것도 좀 타진해 보고 싶어요. 아, 일단 제가 현대모비스로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나서 네, 이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어떠한 이
좋은 종목을 제가 아, 오늘은 좀 잡아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을 어쩜 그렇게 탁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아시고 네, 이상호 전문가께서 너무나 좋은 종목 두 종목을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네. 과감히 또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 예. 승부수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네. 딱 얘기를 해주시고 예고편처럼 이제 예, 본편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도움 말씀은 다 들었고 포트에 이 두 종목 두 종목씩을 다 담는다고 얘기할 때 지금부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역시 결정의 시간은 딱 10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시간 다 끝났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그리고 장웅 씨 포트폴리오 최종 결정을 다 한 눈치인데요. 장웅 씨는 표정이 약간 밝고 김수용 씨는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약간 포커페이스인데 먼저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 결과는요? 네, 두 종목 다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얼마인가요? 평화산업 2,050원에 15% 매수. 네, 그랜드백화점 6,350원에 15% 매수. 여기서 잠시만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손절가가 없었지만 나름대로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손절 가격은요? 잡아봤습니다. 평화산업은 1,900원에 손절가고요. 그랜드백화점은 손절가 6,000원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종가보다도 역시 낮게 매수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싸게. 낮게. 예, 네. 좋습니다. 김수영 씨의 참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한 종목이라도 좀. 만약에 제가 만약에 2,050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갭 하락으로 밑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손절가까지 터치 안 하면 중간에 사시는 거죠. 네, 싸게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평화산업 15%, 그랜드백화점 15%. 그러나 나름대로 좀 싸게 사고자 했고요. 전문가는 손절가 필요 없다 했지만 김수영 씨는 조금 손절가를 둘 다 잡아주신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우 씨가 한 종목만 받게 되면 분위기는 약간 김수영 씨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과연 두 종목 모두 다 담을까요? 장우 씨 최종 선택 결과는요? 네. 최종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다음 네. 주 목요일 날 그 만기일, 50 만기일하고 예, 수요일 날 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또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어떻게 장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문신하신 분이 다르네요, 생각이. 아, 문신 안 했어요. 이거 분장이에요. 아, 그래요? 왜 사람 이렇게 문신, 제가 무슨 조직입니까? 문신을 하게?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문신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SKC를 44,750원에, 예. 그리고 농호바이오를 14,400원에 15%의 비중을 다 각각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 그 자화전자하고 대원광업을 제가 목표가보다 좀 낮게 설정을 해서 못 잡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 잡았으면 굉장히 수익이 있었을 텐데, 이상원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과감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특별히 깎는 거 없이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에 SKC, 농우바이오 역시 장웅 씨 모두 다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렇게 덥석덥석 다 사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자 중간에 하루 쉬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옵션 만기라는 것도 이게 쉬운 그런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뭐 다음 주 초반이나 이렇게 사 들어가도 되는지 김혜동 전문가님. 오늘 사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권이 분명히 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은 왔고요. 앞으로 그 시장이 뭐 옵션 만기라든가 총선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시면 이렇게 좀 포트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의 네. 생각은 어때요? 아무래도 출렁이는데 잘못 자칫하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사는데 금방 빠질까 봐요. 자, 그러나 일단 뭐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박스권에 9주째 갇혀 있지만은 박스권 하단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다음 주 변동성 이용해서 주식을 좀 매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네.
뭐 네. 특히. 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인데요. 아, 제가 리치맵 전문가로서 새롭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 목요일 옵션 만기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저 리치맵에 아, 제 방송 한번 참고해달라. 무료 방송이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수영 장호 씨 아까 좀 전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다라는 내용 포트폴리오 완성본 먼저 김수영 씨 것부터 나갑니다. 네, 김수영 씨는 이렇게 해서 녹십자가 빠지게 되죠. 상대팀이 매도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저희가 한번 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리버, 두산엔진, 동부라이텍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평화산업과 그랜드백화점에 각각 15%씩 사이좋게 신규 편입됩니다. 현금은 20%만 남아있네요. 자, 그러나 평화산업과 그랜드백화점 오늘 매수 가격은요. 전문가가 2,100원 불렀지만 김수영 씨는 2,050원에 사고 싶다 했고 그랜드백화점도 역시 전문가의 제시 가격은 9,420원이었지만 6,350원에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도 둘 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장홍 씨의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장홍 씨도 역시 아주 기분 좋게 현대모비스를 6% 수익 보고 지금 빼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아있는 종목 한 종목 두산 인프라코어이고요. 오늘 전문가가 얘기한 두 종목 SKC, 노무바이오 모두 각각 사이좋게 15%씩 넣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금은 60%로 김수영 씨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이네요. 자, SKC와 노무바이오 매수 가격은요, 각각 44,750원, 그리고 14,400원입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대로 매수가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못 잡을까봐요. 네, 양팀 오늘 결정 후에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쇼, 바로 내일 보통 수익률이 결정되지만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종목상담 김앤장 코너가 이어질 텐데 다시 한번 무료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를 좀 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 참고로 평화산업과 그랜드백화점, SKC, 노무바이오가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오늘 얘기한 이 네 종목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Kim 김, 장홍 씨의 장을 따서 만든 종목상담 코너 김앤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전화나 무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무료인데요.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러나 김앤장의 또 다른 차별화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김수용 씨 팀, 장홍 씨 팀 이렇게 두 팀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두 팀 가운데 나 이쪽 팀으로부터 상담받을래요? 라고 지정을 먼저 하시고 마음의 결정 이후에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네.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네, 스튜디오에 고맙습니다. 김수영 씨, 장우 씨 나와 있는데 누가 더 좋으세요?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게 원하십니까? 장우 씨요. 왜요? 네, 왜요? 감사합니다. 왜? 이유가 궁금해요, 어머님. 어머니 눈물이 나셨어요? 그냥요, 장우 씨. 아니, 저희 어머님이신가요? 이렇게 웃음소리가 똑같으시죠?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반갑네요. 네. 예.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기요, 장위동이요. 장위동이시고. 네. 예. 자, 궁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SK요. SK. 자, 그러면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SK 16만 3천 원. 16만 3천 원. 한숨과 더불어 나온 가격이고요. 비중은요? 예. 근데 저거
지금 15%인데 원래 10%를 샀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 아니 저 목표가를 낮추려고 KF를 또 샀는데 또 빠지대요. 아이고. 근데 앞으로 이게 뭐 올라갈 가능 가망이 있는가? 그러나면 아. 더 빠질런가? 더 빠질런가? 예. 네. 그래도 일단 대형주입니다, 어머니. 예. 예. 자세한 상담은 이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15% 정도는 비중이니까 뭐 큰 부담 없는데 일단 S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지주사, 쉽게 얘기해서 아빠입니다. 자식들이 에, 여러 명 있죠? 예. 예, 그 중에서도 뭐 경기 방어업 중에 할 수 있는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아, 그다음에 역시 또 화학주들도 많죠. 앞에 제가 또 추천드린 점이 있는데 뭐 SKC, 또 자원 개발인 SK네트윅스, 또 해운업종인 SK에운, 또 건설 또 있죠. SK건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뭐 아들이나 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은 정말 잘 두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이들 기업들에 따라서 이 SK 주가가 올라가냐 빠지냐 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들이 잘 벌어서 용돈을 아버님한테 팍팍 주느냐 아니면 자기 주식들이 잘 올라가서 그 자산가치 올리게 해주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히 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SK라는 회사가 지주사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SKC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실질적인 자회사거든요. 지주사거든요. 아, 물론 네. 이 회사와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합병 비율이 너무 뭐랄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분간 합병이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믿고 있다면 좀 더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그래프를 본다면 121평선입니다. 경기선이라고 하죠. 이 121평선을 이탈됨에 따라서 당분간 기간 조정은 최소 2, 3개월은 들어옵니다. 특히 월봉상 모습을 보시면은 이번 달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일단 저점은 찍었어요. 찍어줬습니다. 13만 원이 강력한 바닥 라인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달 후반에 양선의 모습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2, 3개월 정도 나는 이게 미수도 아니고 신용도 아니고 내 돈이다. 그러면 가져가는 쪽으로 일단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 정도니까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2, 3개월 보유 홀딩 전략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럼... 빠지진 않아요? 네? 더 빠지진 않을까요? 예, 13만 원대 일단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요. 기술적으로 볼 경우 월봉상 특히 어제 오늘 일봉상이죠. 양선 십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 저점은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은 이탈하지 않겠다. 즉 13만 5천 원은 일단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냐, 아니면 매매냐. 어느 쪽을 원하시는 거죠, 솔직히? 저요? 예. 투자라는 뜻을 알고 계세요? 투자를 해야죠. 예? 여보세요? 예. 아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유를. 아, 보유가 그러니까 투자죠. 예. 기업에 믿고 이 회사에 나중에 배당을 받고 믿고 따라오는 투자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 3개월 후면은 일단 사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보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됩니까? 예. 네. 예, 더 이상 안 빠진다고요? 예.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2, 3개월 계속 차트 보고 있고 저 주식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시니까요. 3개월 동안 여행 다녀오세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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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습니다. 지주회사 SK 저희 상담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도 좀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문자가 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테크인이요. 68,7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삼성테크인. 네,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업황이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 현대차 이렇게 일부 업종들만 이렇게 좀 매기세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월 달부터 굉장히 좀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 주봉상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상 21선까지 반드시 기술적 흐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부닥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지 라인 이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8만 5천 원 정도 그 비중이 좀 이렇게 그 낮춰질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축소하시면서 시장 대응의 흐름에 맞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그리고 문자 상담 받아왔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장우 씨가 좀 받아주시죠. 네, 이번에는 문자가 STX 조선해양 16,600원에 비중은 꽤 많이 갖고 계시네요. 40% 가지고 계신데
자, 이상원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단면적으로 볼 경우에는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0선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운업종이야 조선해양업종이야 경기가 죽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렇죠 주가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일단 모습은 전반적으로 볼 경우에는 하락은 단기적으로 멈췄지만은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고점들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경우에는 당분간 단기 저점은 확인됐지만 아쉽게도 17,000원대는 강력한 저항권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6,000원 돌파 시 최소 반 이상은 좀 줄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 비중을 축소해달라. 예. 예. 그래서 일단 반등은 최소 16,000원 근처까지는 올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선에서 일부 물량을 좀 청산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요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전화는 받아? 제가 먼저 받아야죠. 네, 네 제 마음이 급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용 씨, 장욱 씨 팀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 김수영 씨요. 하십니까? 김수영 씨요. 네, 김수영 씨네요. 네, 뭐 지금 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인데요. 네, LG전자 매수가 2월 9일날 옵션 만기일날 네. 9만 400원에 100% 비중이 100%예요. 아, 100%세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이게 9만 4,300원까지 장중에 갔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8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심하게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빠지고 나서도 뭐 비슷비슷하고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뭔지 좀 알고 네. 싶고요. 앞으로 단기하고 장기 전략을 좀. 네. 단기와 중장기 전략. 네.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망도 좀 알고 싶고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인데 우리가 좀 여기서 네.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에 관한 것들은 분명히 시장을 짚고 넘어가거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LG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주도하기 어렵고요. 이런 그 2등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에 갔던 우량주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94,000원 정도, 94,000원에 이렇게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지 라인이 한 80,000원 정도 거기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좀 홀딩해 가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라인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시세 조정이 온다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그 된장이 무거워서 맛있게 되듯이 이런 종목도 아까 그 투자의 의미로 이렇게 좀 보셔야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적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로 가지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라인이 만약에 그 주봉상 보시다시피 지금 81,300원에서 뭐 900원 정도 이렇게 지지가 됐는데 8만 원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축소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라인이 지지가 되면 한 9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시장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가격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장님. 그럼 길게 보면은 어떻게 가요? 네? 길게 본다면 얼마까지, 3분기까지는 얼마까지? 예, 예. 한, 올해 한 7, 8월 여름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정리가 돼야 시장의 모든 업황들이 이렇게 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그럴 네. 때까지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시세가 내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 8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9만 4백원을 사가지고 8만 원에 팔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리하시려면 8만 원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싫으시고 부담이 되신다면 9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대략? 예, 예. 한 6개월 정도는 좀 넉넉히 갖고 가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업황이 전반적으로 IT 분야들이 변화를 하려면 그런 시간이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그렇게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몇 달 기다려야 돼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장우 씨 받아주시죠. 네, 요즘 이 음원 관련주인데 관심 종목, 그 다음에 뭐 급등주 해가지고 많이 입에 오르는 종목입니다. 소리바다, 1355원에 무려 100%의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예. 궁금합니다, 진짜. 아, 100%래요. 네. 예, 그것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고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요. 아, 일단 뭐 일봉상만 모습만 보고 솔직히 지금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제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습은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어저께 거래가 터진 이후에 오늘이죠. 아, 일단 추가적으로 좀 뽑아줬어야 되는데 대략 좀 밀린 모습이 조금은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고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21선이 1,100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50%는 일단 좀 줄여주는 것이 좋고 반대로 1,400원이 넘어가도 역시 50% 정도는 비중을 일단 매도하는 권력이 당분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원이 깨진다면 정말 이거는 뭐 700원 선까지도 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물량을 더 줄여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너무 빠져서 걱정인데 지금 네. 그 1,355원 단가의 100%잖아요. 네. 근데 얼마에 팔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일단만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 더 치고 올라갈지, 예. 더 빠질지. 다음 주 월요일이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일단 올라가게 된다면 1,500원까지는 분명히 찍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1,000원, 100원이 일단은 깨지게 된다면 뭐 1,000원 선은 기본이고 만약 1,000원마저 무너진다면 700원대까지 물릴 수밖에 없는 아이고. 모습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단 올라가든 빠지든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2,000원까지 간다고. 아, 그 네. 세력하고 연락이 되나 보죠? 아니 그 다른 방송의 전문가 누군가 그랬다고.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저는 네. 가치와 성장 그리고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재료 뭐 제가 주포도 아니고 네. 그냥 투자 전문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머리 아프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100% 우리나라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마지막 문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수영 씨가 좀 받아주시죠. 네, 슈프리마 1,700원에 70% 비중이 좀 높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RFID라든가 지문 인식을 해가지고 보안 분야들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데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렇게 매출보다 해외적인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경쟁 업체들이 좀 심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은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3,000원이 어느 정리가 되면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주민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좀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그 보안 관련된 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보안 지문 관련해서 RFID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수출을 하면서 해외 업황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 네. 과도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013-3366-0110번. 오늘 진짜 문자 또 폭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문자 상담을 여기서 맞춰야 될 것도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만 저, 더. 예, 하나만 더 하죠. 예. 예 지금 그래도 이거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12,0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어떤가요? 네, 이번 뭐 코스닥의 대표 기업이죠.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대표주들, IT 반도체 부품주들이 다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모습 본다면 그나마 좀 거래량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 바닥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사신 가격 12,050원. 예, 50원인데 그 가격은 조금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횡보 조정과 더불어서 일단 거래량이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1,500원에서 1,000원이 최대 반등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런다면 11,000원대만 아준다면 일단 고맙습니다 하고 물량을 정리한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빠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참고로 우리 이상우 전문가님은 오늘 SKC와 노모바이오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자, 저희가 최대한 상담을 해드린 것이었는데 정말 이제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요. 오늘 방송에 못 나갔다고 아쉬워 마시고 저희가 월요일날 꼭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외에도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모든 전문가님들이 온라인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 메인 화면 위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그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무료라고 하니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김혜동, 이상원 전문가님 그리고 김수영 장우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라면 너무 아쉽겠죠. 계속해서 2부에서 전략 코칭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불판에서 무려 두 분의 감독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창모, 유건 감독님이 될 텐데요. 선물 옵션 그리고 거시 전략 헤지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 바라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이고요.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최린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